카페를 운영하는 양예 씨는 이곳에서 자연과학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어릴 적 호기심을 되찾게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用手指头触触它的后半部。让他勾住你的手啊！2013年的10月份，我和我的。2013년 10월에 양예 씨는 친구들과 박물관 카페를 열고 정기적으로 과학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교육 양성기구에서 일한 적 있는 그는 우연한 기회에 도시인들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서적을 본적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과묵한 면과 조급한 면이 있다고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 이벤트를 통해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하고 이 카페를 개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가져와 게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동물 도안의 옷을 입고 과장된 몸짓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후 노트를 가져와 그의 강의 내용을 적는 어린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연을 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전자기기들을 놓고 자연 속에 들어가 만물을 만지고 느끼고 볼 것을 제안했으며 또 이벤트를 조직해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어린이들이 그의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와중에도 그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것을 아이들에게 늘 귀띔해주곤 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는 소수인들의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키워주고 성인들의 호기심을 되찾게 해야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